있습니다. 네, 우리 여성들이 이런 일을 잘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됩니다. 김안숙 전 서초구 의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안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반드시 공정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꼭 지켜내도록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모읍시다. 네, 강남병에서 오셨습니다. 박다미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강남병 지역위원장 박다미입니다. 대한독립의 주인을 앞장섰듯이 저희 서초강남성파 여성이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대한독립의 부인회가 앞장섰다는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서초 갑 지역위원장이신 최은상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최은상 전 서초 갑 지역위원장입니다. 오늘 비가 올락말락 하면서 점점 안 와서 하늘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이 나라를 정직하게 세우고 정의롭게 바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언을 듣겠는데요. 발언을 맡으신 분은 앞쪽으로 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정대형으로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박영선 위원님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같이 나오시죠? 발언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민주당 강남 서초 송파 지역위원회 그리고 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 선생님들 정말 반갑고 고맙고 든든합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마이TV, 또 서울의 소리, 강녀TV, 안진걸TV에서 무려 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현재 정말 생중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신 시민들께도 감사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짧게 여러분 말씀하고 좀 이따 장경태 최고위원님도 오시니까 잘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대선 전부터 민주당과 또 진보정당과 함께 윤석열 일가의 고금지구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를 공익 제보하고 폭로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 파이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 김건희 일가가 특히 김건희 씨를 내세워서 이 서초동에 있죠. 코바라 컨텐츠를 밀실로 사람들이 계속 불러들여서 로비도 받고 명품도 수수했다는 그런 제보도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서울의 소리에서 명품백을 받았을 때 잘 보시면 그 목사님이 그걸 찍겠다고 결심해야 된 얘기는 금융위원회 인사에 대놓고 개입하는 거였습니다. 뭐라고요? 금융위원을 누구를 시켜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관계를 보고 너무나 놀래서 다음에 또 미팅할 때 명품을 내세워서 미팅을 한 다음에 그걸 반드시 불법을 채집해야겠다라고 맹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 찍어놓은 것을 인간적으로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뇌하고 있을 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를 보면서 이러다 정말 나라와 국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정말 불법부당한 집권세가 되겠구나 해서 폭로를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총선에 직면해서 폭로한 게 아닙니다. 총선에 직면해서 폭로했으면 2월달, 3월달 했겠죠 여러분. 작년에 총선과 아무 상관없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슈가 되는 게 6월달이고 7월달이고 8월달입니다. 그걸 보면서 결심하게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원래 문제가 됐던 주가조작 문제가 있었고 또 잔고조작 문제가 또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농지법 위반 탈세 문제 또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희가 김건희 여사가 영국인과 여성이라서 탄하는 게 아닙니다. 소송은 시대창 의원은 여성이니까 공격한다는 소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면 축성이면 권력을 악용해서 나쁜 짓을 하며 누구라도 비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이 남성이라서 누이 여성이라서 라인 비판 받은 것은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틀어 놓습니다. 속파서 어디에 지금? 그래서 우리 민주당 서초 속파 강남 지역위원회 또 여성위원분들이 바로 그런 관점으로 앞장서서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국정조사 반드시 발표해야 됩니다. 명품백
뇌물수수 인사계의 문제 반드시 전격적으로 수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김도인 특검, 대장동 특검은 우리 피켓처럼 이렇게 운선 요건이 가족 수사도 거부하고 모든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형태, 이건 탈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되고, 이 특검은 이번에 어떻게든 민주당이 주도해서 재의결해서 고속도로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그리고 명품 뇌물수수 문제까지 인사계 문제까지 전격적으로 이성윤 전 지검장 표현하면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종합수사 표현했는데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민주당 서초 강남 송파 지역위원회 여성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아, 바로 이어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운영위원장 겸 여성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영선 전 조작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선입니다. 이름 때문에 누구실까 한번 쳐다보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장관님보다 훨씬 더 젊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매운맛 박영선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안진걸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절대 권력자들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스스로를 더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도 계속 비극이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에게는 많은 유혹이 따릅니다. 특히 대통령 가족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 가족이라고, 대통령 아들이고 대통령 형이라고 그들을 수사를 거부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시 되돌아봅시다. 김영삼 대통령 가장 아끼던 아들 장남 재임 중에 구속시켰습니다. 구속시켰고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심려를 준데 정말 죄송하다. 유감이다.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셋 금품수수로 수사받고 아들 둘이 구속됐습니다. 정말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여섯 번 감옥살이하고 30년 연금되며 그 고생을 했지만 이렇게 참담한 적 없다. 부끄럽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기자간담회를 여러 차례 하면서 사죄하고 사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형님 재임 중에 구속됐고 이명박도 만사형통 이상득형 수사했고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재임 중에 받았습니다. 박근혜도 재임 중에 수사받았고 탄핵됐고 구속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법치의 국가, 법과 공정 상책이 지켜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이 민주주의가 한창 더 성장한 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하고 명품백 수수 도로 조작 주가 조작 단 한 번 검찰 소환 조사 당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는 공직자입니다. 김건희도 공직자 부인일 뿐입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는 자 누구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자들이 법 위에 국민을 조롱하고 있고 법 위에 풍포를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수사 촉구하기에 우리 서초 지역위원회 여성 전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이랑 김건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대통령 부인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우습게 알고 있어서 그런지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어서 사실은 녹취 일시간 녹취했던 내용입니다. 대통령 후보였고 후보였던 시절이었는데도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자, 뭐라고 했는지 김건희가 자기 남편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남편 바보야 바보. 내가 다 챙겨줘야 하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야. 멍청해도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누가 저런 걸 데리고 살아주겠어? 라고 말했던 상황입니다. 중간 검찰총장이었고 대통령 후보한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제3자한테 이렇게 말했던 수준의 여성이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김건희 하나 때문에 국빈 방문, 국제적인 외교 행사도 취소되고 그리고 국민의힘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계추가 김건희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들 위대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후로 계속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체로 그 아내들이 남편들을 어린아이같이 여기기는 합니다만 자기 남편을 그렇게 바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런 말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자,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후속 위원회로 아마 지금 좀 발이 묶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은 오시면 오시는 대로 안 오셔도 할 수 없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현선 서초을 여성위원장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서초동에 살고 있는 조현선이라고 합니다. 아, 요즘 TV를 보면 국무총리나 뭐 국힘당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등등이 총동원돼서 대통령 부부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씁쓸합니다. 마치 연산군 나오는 사극을 보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주가 조작에 쓰인 계좌는 김건희의 계좌입니다. 김건희만 빼고 15명이 모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단 한 번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는 이런 사람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수십억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수십억을 억울하게 손해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김건희만 쏙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9월 김건희는 자기 회사 사무실인 코바나 컨텐츠에서 최재형 목사를 만나서 영상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디올백을 받더구만요.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이 그 백을 300만 원에 구입하는 영상도 찍힌 걸 봤습니다. 이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해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사무실에서 받았고요. 목사님한테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뇌물이에요. 맞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지사 법인카드로 6명의 밥값 10만 원을 결제한 일을 가지고 당시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김혜경 여사님을 콕 집어서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 6명의 밥값이 도지사 손님 접대인지 선거운동인지 하는 논쟁은 차치하고 그 당시 알지 못했다는 김혜경 여사님을 콕 집어 기소를 왜 했는지도 뭐 알 수 없지만 그 또 같은 잣대가 300만 원짜리 뇌물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금액이 30배니까 30번 기소하세요. 검찰 소환도 30배, 압수수색도 30배 해주세요. 예, 우리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보면 아유 저 바보 등신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죠. 근데 그보다 더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듣는 나를 바보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정말 듣는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기분 나빠요. 네. 야당 정치인 가족이 수십억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당 정치인 가족이 300만 원짜리 뇌물을 받았다면 이렇게 입 다물고 넘어가 주실 건가요? 안 그럴 거잖아요. 더도 말고 똑같이만 해주세요. 김건희에게 똑같이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초에 살고 있는 우리 서초을 여성위원장 조현선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상식입니다. 서초에 살지 않아도 이 정도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서초, 강남, 송파 여성들이 뿔났다.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겠다고 약속한 장경태 의원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방송을 중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는데요. 우리 박영선 의원하고 박담 의원하고 자리 바꿔주시고 전 서초구 구의회 의장이셨던 김안숙 의장님 그리고 강남병의 지역위원장이신 박담희 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강남 상구 여성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오늘 너무나 이렇게 뜻깊은 날에 정말 법은 공정합니다. 상식과 원칙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술을 넘어서 국정농단 수준으로 여러 의혹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영부인 리스크로 인해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격을 처참하게 훼손하는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모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 하에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나? 그러나 우리는 김건희 여사가 각양각색의 입법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취해 법권적 지위를 노리는 양 법의 심판을 무시하는 형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도이치모스터 관련 주가 조작 피해자들을 기소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작성한 의견서에는 김건희 여사 본명이 19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관련 피해자들의 재판이 다 끝나고 있는 현 시점에도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에게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품백 수수 장면은 언더커버 인터뷰 기법에 따라 명확하게 촬영됐습니다. 덫에 걸렸다느니 친북 인사의 공작이라느니 본질에서 벗어난 변명만 늘어놓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발언은 여권 내에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음을 증명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뒤에 숨어 법의 심판을 모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보니 복사학위더라. 대통령 후보 시절 불거졌던 배우자의 비윤리적 행태를 고발하며 나온 말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이 커지자 당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당선되면 조용히 네 조만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진정성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제대로 정치적 심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윤석열 정부에서 더 많은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실체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일가를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없앤 지금까지 관리 통제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일가에 유리하도록 재편하려는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수속 영상 등 김건희 여사 일가가 관련된 의혹들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김건희 여사 관련 범죄 의혹들을 묻어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하십시오. 하나, 검찰은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십시오. 하나, 우리는 서초, 강남, 송파를 비롯 서울시 전 지역 여성위원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6월 19일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 서명 캠페인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서초 강남 송파 여성위원회 연합.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전히 그분은 오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서초갑 지역위원장이셨던 최은상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내리던 비도 다 그치고 저희가 기자회견 끝날 때쯤 되면 해가 비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종된 단어가 정직입니다. 제가 20년, 30년 전에는 온 나라가 정직을 추구했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추구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부터 정직이란 단어가 신문지사에 사라지고 방송 언론에 사라졌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입만 열면 둘러대고 입만 열면 핑계를 대고 그래서 정직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거 이거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바로 세워라. 공평과 정의를 세워야 나라가 산다고 했는데 이 나라는 어디서부터 정의가 무너졌는지 모르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부터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서부터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에 때가 묻어서 그렇죠.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때가 묻어 있습니다. 더러운 때가 묻어 있습니다. 거짓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위험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부터 김건희 여사 이 때가 너무나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 때를 벗겨내야 됩니다.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수사를 통해서 다 벗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크지 못하고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 권력부가 거짓과 위법으로 이걸 숨기고 이걸 수사받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을 벗겨내야 우리나라가 다시 나비가 되어 날아갈 수 있고 다시 6만 불 시대를 향해서 고도화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숨기고 거짓말하고 음해하고 감추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는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나비 되기 전에 허물 벗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벗겨내고 나면 더러운 허물을 벗겨내고 나비는 창공을 향해서 나르면서 아주 4차원의 세계로 날아갔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이 가장 힘들어요. 이 김건희라고 하는 허물을 벗겨내는 이 과정이 가장 힘든데 이걸 수사를 통해서 벗겨내고 우리 여성들의 힘으로 벗겨내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벗겨내고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 거듭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기로 해서 마무리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3, 3, 5 아니면 10명, 20명 식사를 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오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검찰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 마쳐야 되겠는데요.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현장을 지켜오신 우리 안진걸 소장님 모시고 시민사회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소리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작년 때 최고위원님이 아마 일 때문에 도저히 못 오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강녀, 지금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강녀TV, 안진걸TV 생방송 하고 있는데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제가 방금 확인했거든요. 2,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생계에 바쁘고 직장일에 바쁘고 자영에 바쁘실 텐데 강남, 서초, 송파 여성위원회가 앞장서서
우리 강녀TV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 3구 여성들 김건희한테 뿔났다. 그래서 지금 언벌촉구 기자회견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내주시는데 아무리 바빠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당한 짓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수사나 소환조차 당하지 않고 있는 김건희, 윤석열 본인 부인 장모 가족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이 수천 명이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한동훈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법무장관 비리는 공공기구에서 무려 18억이나 되는 내 아들 세금을 영혼으로 만든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와야 될 돈이 최은순, 윤석열, 김건희 일가 수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공공지구 개발 과정도 전부 다 불법입니다. 고속도로 게이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주가 조작 23억이나 벌었습니다. 아까 잘 말씀드렸죠. 잔고 조작으로 윤석열은 50억 사기 피해를 당했다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다른 여성을 사기를 치고 다른 여성을 감옥에 보내면서 무려 50억이나 번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잔고 조작의 주범도 김건희라고 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서까지 공개됐는데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품 범수세에 주가 조작에 국정농단의 인사개부까지. 여러분 입만 열면 야당을 음해하고 조롱하는 한동훈이 김건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김건희의 기획자도 못 꺼냅니다. 도대체 김건희 특검법 도대체 특검법으로 말하는 거 들으셨죠?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법에 써져 있는데 도대체 특검법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민들이 아 보니까 한동훈은 완전 비겁한 쫄보구나, 김건희 기획자도 못 이야기하구나 해서 역시 한동훈은 윤석열 김건희의 집사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그래 여러분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는 가끔 바른 말도 합니다. 아예 김건희 기획자도 못 견내는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이야기만 나오면 전혀 대답조차 하지 못한 한동훈은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의 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급사 집사와 급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에 우리 다시 한번 강남 서초 송포 여성위원회 선생님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히 한동훈이 입만 열면 제1야당에 대해서 제1야당의 전현직 지도자들에서 가짜뉴스로 음해하고 조롱하는 거 절대로 우리 영남시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가 검찰청이잖아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40억의 특수활동비를 썼고요. 검찰총장 시절에 40억의 특수활동비를 쓴 걸로 확인됐는데 그것을 전부 다 연말, 명절, 회식 때 엄청나게 썼습니다. 최소 수십억을 썼는데요. 오늘 하승주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발표했습니다. 그 80억 중에서 한동훈 니놈이 받아먹은 특활비를 고백해라는 겁니다. 한동훈은 채찍꾼이었기 때문에 아마 명절 때, 연말에, 회식 때 최소 수백 수천만 원 이상의 돈봉투는 받아쳐먹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혹입니다. 그런데 그걸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하고 야당 사건만 수십 년 전 사건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비열하고 비겁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중앙지검 시절에 지가 대검 간부 시절에 윤석열부터 받아먹은 수백 수천만의 특활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자가, 김건희와 윤석열 비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자가 맨날 야당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대검 직원들께서도 한동훈 행태에 대해서 함께 규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남 서초 송파 여성위원회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진건 소장님은 검찰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을 사랑합니다. 정치검사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지만 되는 검찰의 그 본분을 위반한 정치검사를 고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김건희 수사 촉구 강남 서초 송파 여성지역위원회 연합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서초역 7번, 8번 출구로 가서 서명운동을 한 30분 동안 진행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그쳤기 때문에 서명운동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읽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고 인사가 내가 갖고 있어요.
네, 안소영님 마무리 인사하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네. 너무 가까이. 자, 예,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박영선 언론위원장 겸 여성위원장이 우리 오마이티비 애청자들하고 안디글 대청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아, 껐어요? 껐어요. 안디... 예. 우리 오마이티비는 수 많으셨고요. 여기서 자, 티켓 하나 들고. 티켓. 하나 들고.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 친인척 일가들은 특별히 경계하고 특별히 사생활에 있어서도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네? 이 땅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 새벽에 6411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우리 분들은 뇌물을 받지 않고 받을 일도 없게 삽니다. 정말 특권층들만 가질 수 있는 인사권, 그리고 인허가권, 수사권을 가진 권한이 있는 자들에게 뇌물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있는 자들은 훨씬 더 청렴하고 그리고 부패에 훨씬 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작자가 버젓이 박아놓고 특검도 거부해 수사도 거부해 정말 대한민국 법치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바로잡고 지금 국민 여러분 조금 더 행복하고 웃을 수 있게 민생경제연구소 늘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왜 차단됐는지 압니까? 빵값. 네, 빵이 없으니 케이크를 사 먹으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에. 맞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말을 했는지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말 안 했으면 어땠습니까?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가 엄청난 폭정을 저질러서 요즘 넷플릭스 보면 레벨루시옹이라는 프랑스 혁명 판타지 영화가 있는데 민중들이 굶주리고 민중들이 분노해서 혁명이 일어난 게 중요한 거죠. 바로 지금이 프랑스 혁명같이 대한민국도 저는 혁명 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강녀TV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박영선 운영위원장 겸 언론위원장 겸 여성위원장이 민생경제연구소 본격적으로 뛰어드니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투력이 급상승했고요. 박영선TV 대박영선TV입니다. 대박영선TV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특히 서울의 소리 강녀TV 여러분 우리 박영선 언론위원장은 요즘 서울의 소리에도 종종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다가오는 수요일 모레 최재형 목사님이랑 박영선 위원장이랑 저희가 국회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듀얼폭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황당한 대응을 반박하고 천공의 국정개입을 다시 한번 폭로하는 중요한 기자회견이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강득구원 최재형 목사님, 박영선 우리 언론위원장님, 저 그리고 오동훈 변호사팀이 다시 모여서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국회에서 최재형 목사 2차 기자회견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오늘 빗속에서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강녀 선생님, 서울의 소리, 오마이TV, 안진걸TV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선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서초갑의 전 위원장이었던 최은상 목사님도 잘 응원해 주십시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서초동 분들은 또 서명운동을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